날개 구슬과 별 모양으로 만들어진 파우더, 바람개비 모양 하이라이터, 꽃잎 모양의 블러셔까지 예뻐서 사놓고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이른바 관상용 화장품 한두 개쯤 있으시죠? 최근 눈에 띄는 모양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관상용 화장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모양의 립스틱과 초콜릿 무늬가 새겨진 아이섀도,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라이너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예술 작품을 수집한다는 느낌과 보는 즐거움, 장식 효과, 또 가방에서 꺼냈을 때 남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젊은 층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이른바 전기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충전하고 성공 경험을 SNS에 자랑까지 한다는데요. 카페에선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배터리만 충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은행이나 관공서의 공유 컴퓨터로 이용해 충전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얌체 충전.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업무를 위해 충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옷장에 넣는 방충제, 흔히 나프탈렌이나 좀약이라고 부르죠. 밀가루와 녹차 티백, 아로마 오일만 있으면 천연 나프탈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컵 2컵 분량의 밀가루에 바짝 말린 녹차 티백 가루를 섞고 여기에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넣어줍니다. 이때 벌레가 싫어하는 향인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으면 방충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는데요. 국물팩에 가루를 넣고 두 번 정도 감싸 옷장 안에 걸어두면 벌레가 생기는 것은 물론 옷에 불쾌한 냄새가 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회용 커피컵에 소금을 담고 부직포로 덮어 옷장에 넣어두면 소금이 습기를 먹어 물이 생기는데 물 먹은 소금을 햇볕에 바짝 말리면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두고두고 활용